두 번째, 하자가 있는 두 번째가 뭐가 있다고 했죠? 무효 말고 하자가 있는 거. 어떤 법률행위 하자가 있는 건 둘 중에 하나겠잖아요. 무효나 취소. 자, 취소 사유가 있다. 이 법률행위가 취소 사유가 있다. 취소 사유다. 이러면 여기는 둘로 나눕니다. 취소 사유가 있다라는 건 취소권이 발생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취소 사유가 있다라는 건 어떤 사람에게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 이 취소할 수 있는 권리, 이걸 뭐라고 했죠? 이것을 형성권, 형성권,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재판상 이혼 청구도 취소하는 거예요. 재판상 이혼 청구. 너 취소한다. 너랑 나랑 안 한다. 쉽게 말하면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일방적으로 상대방이 원하지 않아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이 취소 사유가 있으면 취소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이 취소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중요한데 취소권은 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뒤에서 배우는데 이 행위 능력이에요. 행위 능력이 없는 자, 대표적인 예가 미성년자예요. 이 당사자와 관련해서 미성년자가 저 A라는 물건을 자기가 단독으로 부모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천만 원에 샀다. A라는 물건이 뭐냐면 게임 아이템이에요. 친구들은 게임을 하는데 나는 맨날 져요. 맨날 져. 보니까 친구들은 돈 주고 게임 아이템을 많이 사가지고 파워가 세져서 맨날 이기고 나는 아이템이 없어서 맨날 지는 거예요. 화가 나서 아이템 천만 원 주고 샀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15살짜리가 고등학생이 또 중학생, 초등학생이 게임 아이템을 천만 원 주고 샀어요. 아버지 월급은 300만 원인데 세 달치 이상의 월급을 가지고 샀어요. 그럼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무효다라고는 할 수가 없고 이건 법률행위에서 당사자와 관련해서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행위는 무슨 행위일까요? 법률행위. 우리가 항상 그냥 행위하면 법률행위를 말한다 했어요.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미성년자는 없어요. 능력이 제한됩니다.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단독으로 하게 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 사유가 아니라 취소 사유가 돼요. 취소 사유. 자, 취소 사유가 되면 뭐가 발생한다겠죠? 취소권. 취소권이라는 형성권이 발생합니다. 누구한테 발생할까요? 얘가 미성년자면. 얘는 성인이고. 여기 성인이 게임 아이템 팔았어요. 을한테. 자, 갑은 성인이고 을은 미성년자예요. 그럼 이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했다. 그럼 취소권이 발생한다겠어요. 누구한테 발생? 누구한테 발생하는 게 맞겠어요? 누가 취소하겠어요? 얘가 취소하겠어요? 얘가? 얘는 성인이 자기가 자유로운 의사를 결정해서 자유롭게 팔았는데 얘가 능력이 떨어지는 애가 눈앞에 급급한 게임에 이기겠다라는 그러한 좋은 판단을 못해가지고 한 것을 얘를 보호하기 위해서 취소권을 주는 거예요. 미성년자에게 취소권을 주는 겁니다. 얘가 얘만 취소할 수 있어요. 얘만. 그래서 취소권이 발생하는데 이 미성년자에게 발생합니다. 미성년자가 취소권을 행사하면 법률행위는 소급하여 무효가 돼요. 무효. 법률행위는 이 소급이라는 건 법률행위를 할 당시로 소급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법률행위를 했고 여기에서 취소권이 발생했는데 여기 바로 취소권이 발생하죠. 취소권 발생. 여기서 취소권을 행사하면 무효가 되는데 이 행사한 때부터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소급해서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취소권을 행사하면 처음부터 무효.
그러면 나머지 무효가 되면 여기 이제 똑같아요. 서로 주고받은 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야 됩니다. 얘는 아이템 돌려줘야 되고 쟤는 1,000만 원 돌려줘야 돼요. 조문이 몇 조라겠죠? 부당이득 반환이 741조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컨대 이 미성년자가 이 게임 아이템을 1,000만 원 주고 샀는데 이게 엄청 희귀 아이템이라 1억짜리 미국 애들한테 팔면 1억이에요 1억. 아버지가 막 주먹으로 때려가니까 아버지 때리지 마세요. 이거 1억짜리인데 지금 팔아도 바로 1억에 팔릴 수 있습니다. 9천만 원이 남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부모님이면 때리겠어요? 잘했다라고 하겠죠. 잘했다. 이거 취소해요? 취소하지 않겠어요? 안 하겠죠. 미성년자, 얘가 똑똑한 애라서 미성년자라고 해서 다 삐리리 하진 않단 말이에요. 똑똑한 애들도 있으니까 그건 그냥 놔둘 거예요. 그냥 그러면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유효합니다. 유효. 그대로 법률행위는 유효해요. 얘가 내가 미성년 때인데 팔았다 해서 얘가 취소할 수 없어요. 취소권은 미성년자 측에만 있으니까. 이게 취소예요. 취소. 그러니까 무효는 확정돼 버리죠. 그냥 서로 바로 부당이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취소 사유가 있을 때는 취소권이 발생하고 취소권을 행사하면 소급해도 무효가 되고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유효가 되고 즉 무효도 될 수 있고 유효도 될 수 있어요. 그게 취소의 차이점이에요.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 취소는 아직 취소권을 행사하기 전까지는 유효합니다. 유효. 취소 사유가 있다라는 건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유효. 무효와 달라요. 유효. 범죄행위가 유효한데 다만 이 유효가 딱 고정된 것이 아니라 무효로 될 수도 있고 그냥 그대로 유효도 될 수도 있고 얘가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저쪽으로도 할 수 있는 마치 물에 어떤 나뭇잎이 이렇게 있으면 나뭇잎이 둥둥 떠서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 이쪽으로도 흘러가고 저쪽으로도 흘러가고 두 갈래 길이 있을 때 그러한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앞에 유효는 유효인데 이게 확정되지 않고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유동적 유효라고 그래요. 자, 범죄행위의 취소 사유가 있으면 그 효과는 뭐라고요? 유동적 유효. 변할 수 있는 유동적 유효. 유동적 유효라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는 취소권을 행사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냥 그대로 유효로 확정되는 거. 이게 취소 사유예요. 그래서 지금 무효가 됐을 때 이제 무효 취소를 개념을 잡았어요. 무효라는 개념과 취소라는 개념. 그리고 무효가 됐을 때는 서로 주고받은 것을 741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제 돌아와서 목적에서 확가, 적사 이거 다 위배되면 무효입니다. 적법성 강행 규정에 위배되면 무효예요. 그런데 사회적 타당성 103조에 위배돼도 무효입니다. 무효. 그런데 이 사회적 타당성 이것도 당연히 강행 규정이에요. 법률행위를 사회 질서에 위배되는 첩 계약이나 성매매 계약이나 도박 계약이나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되죠. 법에서 금지했단 말이야.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강행 규정입니다. 근데 왜 적법성과 사회적 타당성을 따로 떼었을까? 이것도 강행 규정인데. 두 개는 차이점이 있어요. 적법성과 사회적 타당성은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자, 사회적 타당성에 위배됐다. 예컨대 갑과 을이 A라는 계약을 했는데 성매매 계약을 했어요. 성매매 계약. 그래서 갑은 을이 성매수자라고 합시다. 성매수자. 얘는 인이라고 붙이기가 좀 그러니까 자라고 붙이겠어요. 성매수자. 성매도인. 이렇게 부녀. 보통 이제 남녀 차별이니까 남자도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매도인, 매도자. 여기에 10만 원을 주고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보통
돈을 먼저 받아요. 그래서 을로부터 10만 원을 받았어요. 10만 원을 받아서 지갑에 10만 원 받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을이 이제 접근을 하니까 갑이 싹 등 돌려서 가는 겁니다. 왜? 약속을 했는데 지켜야지. 그러니까 너희가 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성매매 계약은 사회 질서에 위배되어서 무효다. 좀 공부를 했어요. 사회 질서에 위배돼서 무효다. 그러니까 무효면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첫 시간에 우리가 계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그 계약이 유효할 때 지키는 것이지 무효면 안 지켜도 되는 겁니다.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매매를 하기로 했다 약속했어도 무효니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안 하고 그냥 간다 하면 여러분이 을이라고 한다면 어떡하겠어요? 무효, 야 똑똑하네. 무효는 맞아. 의무가 없지. 그냥 집에 갑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요? 이거 10만 원 준 거 좋다. 무효니까 나도 공부했다.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면 뭐가 발생한다겠죠? 무슨 권리? 취소권은 지금 헷갈리면 안 되지. 무효와 취소는 완전히 다르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조문은 741조. 그래서 그냥 앞에다 붙여서 얘기를 하세요. 741조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내놔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741조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10만 원 내놔라. 물론 네가 성매매 하기로 했는데 무효니까 안 해도 돼. 맞아. 너 의무 없는 거 맞는데 무효니까 부당이득 반환 10만 원은 내놔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원래 원칙이겠죠. 근데 여기에 위배되면 이렇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여기는 청구할 수 없어요. 사회적 타당성에 위배되어서 무효일 때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어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불법 원인 급여라고 합니다. 불법 원인 급여. 조문은 748조예요. 746조. 네, 746조. 자, 746조의 불법 원인 급여. 다 한번 얘기를 해보죠. 몇 조에 뭐? 네, 그렇죠. 동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도 미친놈처럼 이렇게 따라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혼자 있을 때에도. 746조의 불법원인 급여. 746조의 불법원인 급여는 무효인데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효인 걸 반환을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 746조 불법원인 급여 제도의 취지는 자 여기서 말하는 불법은 이 적법성에 위배된 불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103조 이 사회적 타당성에 위배된 불법을 말하는 거예요. 불법은 두 종류예요. 일반적인 불법과 사회적 타당성에 위배되는 불법. 이러한 사회적 타당성 즉 103조에 위배되는 불법을 원인으로 해서 급여 서로 주고받은 게 있다. 그것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741조에 청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특별 규정입니다. 특별 규정.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못한다. 왜 이런 규정을 뒀느냐? 이것을 영어로는 우리나라 법은 이제 서구 제도나 독일 제도 이런 것들을 들여와서 원어가 있어요. Clean hands. 뭐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Clean hands. 이게 무슨 말일까요? Clean, 손이 깨끗해야 된다. Hands. 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있다가 하면 자기가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권리가 있다라는 건데 상대방이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할 수밖에 없어요. 원래 권리가 있다고 해도 다 소송으로 통하는 거예요. 가서 강제로 뺏으면 안 돼요. 그 형사처벌 받으니까 소송을 해야 되는데 소송한다라는 건 뭐예요? 국가한테 손을 벌리는 겁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저놈이 나 100만 원을 나한테 빌려갔는데 내가 100만 원 받을 권리가 있는데 안 줍니다. 배째라고 하고 안 줍니다.
국가님, 힘센 국가님 대신 좀 받아다가 저 주세요 라고 손을 하는 거야. 근데 국가한테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구원을 요청할 때는 이 손이 깨끗해야 된다냐, 깨끗한. 얘는 더러운 손이라. 스스로 이 사회 질서에 위배되는 더러운 행위를 한 자니까 안 도와주겠다는 게, 클린 핸즈라는 건 더러운 손은 안 도와준다라는 예, 취지입니다. 그래서 103조에 위배되는 행위는 더러운 행위이고 그런 행위를 한 자는 법의 보호를 보호를 못 받는다. 보호해 주지 않는다. 그냥 니들끼리 알아서 하라는 얘기야. 나는 국가는 그 더러운 것에 간섭하지 않을 테니까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뭐 받을 수 있으면 받고 못 받아도 할 수 없는 거다. 라고 클린 핸즈 원칙. 이게 746조 불법원인 급여입니다. 그래서 적법성과 사회적 타당성 이 두 개는 구별된다. 적법성에 위배되면 741조에 따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고 사회적 타당성에 위배돼서 무효인 경우에는 746조에 따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 자, 그게 기본입니다. 교재를 살펴봅시다. 종문을 먼저 살펴보세요. 103조 반사회질서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행위는 무효이다. 746조가 돼 있죠. 불법원인 급여. 746조 옆에 여백에 741조의 특칙이라고 적어주세요. 741조가 원칙이잖아요. 무효가 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특칙, 특별규정이다. 특별법. 일반법과 특별법이 있으면 특별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일반법은 눌러지고. 746조 불법원인 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원래 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손실을 줬을 때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인데, 있다인데 여기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특별히 없다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